우리나라 삼국지. 제 89부 해골의 고인 물.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삼국 사이에 잦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신라의 도성 금성의 백성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침입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절일수록 사람들은 기댈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이었다. 이 무렵 금성 저자의 승려 하나가 나타났다. 승려는 큰 소리로 귀한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활보했다. 자루 없는 도끼를 누가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찍을 터인데. 승려의 두터운 눈썹 아래 총기가 번뜩이는 깊은 눈은 그의 재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우뚝 솟은 콧날 아래 자리 잡은 채 들썩거리는 붉은 입술은 그의 심지가 고듬을 말해주었다. 그의 흐트러진 승복은 틀에 박힌 세상을 조롱하는 듯 움직일 때마다 펄럭였고, 노래에 맞춰 끊임없이 허공을 휘젓고 있는 그의 몸동작은 새처럼 자유로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근엄한 보통 승려들과는 동떨어진 색다른 모습에 한동안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승려는 며칠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서 똑같은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승려에 대한 소문은 도성 안에 자자하게 퍼져 무열태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당시 신라의 태왕은 무열태왕, 즉 김춘추였다. 그는 서력 654년 진덕여왕이 재위 8년 만에 후사 없이 승하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무열태왕은 시위를 통해서 노래의 내용을 전해듣고 승려를 조용히 데리고 오라 명했다. 시위가 명을 받고 저자로 달려가 보니 한 승려가 날이 저물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위가 승려에게 다가가 태왕의 부름을 전했다. 승려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무 말도 없이 시위의 뒤를 따랐다. 왕궁에 도착한 승려는 편전으로 안내됐다. 이미 신하들이 모두 물러간 편전의 옥좌에 무열태왕이 앉아 있었다. 그대의 본명은 무엇인가? 소승은 원효라 하옵니다. 그대는 정녕 도끼만 주어진다면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찍을 수 있겠는가? 원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사옵니다. 원효는 여유 있게 대답했지만 그 뜻은 단호했다. 무열태왕은 단번에 원효가 비범한 인물임을 간파했다. 내일 해가 질 무렵에 북천교로 나오게나.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열태왕은 말을 마치고 원효를 돌려보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원효는 무열태왕의 말대로 북천교로 나갔다. 다리에 이르니 관리복색을 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첩하고 영리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관리는 원효가 당도하자 다짜고짜 그를 다리 아래로 밀었다.
하천이 깊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물에 흠뻑 젖었다. 원효가 간신히 다리 위로 올라오니 관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용서를 빌었다. 이 모두가 폐하의 명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원효는 사내의 난데없는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무슨 뜻이 있는 듯해서 눌러 참았다. 관리는 온몸에서 물이 떨어지는 원효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 미리한 수목에 둘러싸인 궁궐로 들어갔다. 일단 이곳에 들어가셔서 옷을 말리도록 하십시오. 원효를 궁 안에 있는 후원으로 인도한 관리는 별채를 가리키며 이 말만을 남긴 채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원효는 황당하여 한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한기를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라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 추워질 터였다. 원효는 일단 후원에 딸린 별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어둠이 들어와 도사리고 있었다. 원효는 앞에 놓인 탁자를 더듬어 등잔에 불을 붙였다. 등잔이 내뿜는 빛에 어둠이 움찔하고 물러났다. 방 안은 왕궁의 별채답게 화려함을 갖추고 있었다. 비단 금침이 깔려있는 침상은 자줏빛 휘장을 쳐서 한껏 멋을 내었고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격자 무늬의 칸막이 장식과 봉황이 조각된 탁자는 흉내내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원효는 젖은 승복을 벗기는 했지만 마땅히 갈아입을 옷이 없어 한동안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속옷마저 벗고 알몸이 되려니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원효는 결심한 듯 속옷마저 벗었다. 옷을 벗자 원효는 허례허식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세상은 수많은 가식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자신을 갈고 닦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업을 타고난 승려들조차 중생들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 호의호식하면서 하루 종일 경전만을 끌어안고 앉아 사상 논쟁 등 공허한 관념에 유해만 집착하고 있었다. 이미 승려들은 백성들 내려다보는 속세의 귀족들과 다를 바 없었다. 원효 자신도 그들처럼 허우적거리던 적이 있었다. 수많은 길을 돌고 돌아 이제는 진정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원효는 암양군 남쪽에 위치한 불지촌 북쪽에 있는 밤나무골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설시로 남아 탐날의 아들이었다. 원효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글공부보다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산짐승들, 나무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 원효가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었다.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찾아온 상실감과 뼛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원효는 이때부터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게 된다. 그는 각종 서책을 파고들어 스스로 그 비밀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원효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원효가 15세가 되던 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중마고우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원효는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도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삶의 무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괴롭혔다. 하루는 밤이 이슥할 때까지 술 마신 원효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욕지기가 올라와 어느 집 담장 아래로 달려가 속 안에 든 음식물을 개원했다. 이때 심하게 흔들리던 원효의 등에 따뜻한 온기가 와 닿았다.
괜찮네. 그렇게 마음속을 가득 채운 번뇌들을 모두 비우고 나면 세상이 한결 편하게 보일 테니. 원효는 오물이 묻은 입을 닦아내며 흐릿한 눈으로 상대를 올려다보았다. 먹빛 장삼이 보이고 그 위로는 파르스름하게 깎은 머리 때문에 더욱더 동그랗게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원효는 취중에도 그가 승려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밤중에 승려가 왜 자신의 등을 어루만져주고 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원효가 다리에 기운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승려도 꺼리낌 없이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신이 조금 든 원효가 승려에게 물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부귀 영화는 다 무슨 소용이며 충절과 대의는 또 무엇하러 챙긴단 말이오. 산다는 건 결국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일이 아니겠소이까. 아직 술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원효의 말소리가 방향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승려는 한참 원효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시주께서는 이제 고해의 강에 발을 담그게 되셨구려. 시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대왕이라 할지라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효는 승려의 말을 듣는 순간 술이 확 깼다. 어떻게 해야 그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원효는 간절한 어조로 물었다. 소승은 불법을 통해서 그 이치를 찾았습니다. 시주 또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려의 말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원효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다. 승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원효가 다급히 승려를 불렀다. 스님, 이 미련한 중생을 일깨워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시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아서 정진하며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미련 없이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원효가 멀어져가는 승려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번명만이라도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승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얼굴이 둥그러 영락없이 방울같이 생겼다 하여 사람들은 나를 방울이라 부른다오. 원효는 방울이란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며 벌떡 일어났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방울 스님의 법명은 대안으로 저작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돌아다니며 민초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던 인물이었다. 불도를 닫기로 결심한 원효는 집을 헐어 초계사를 짓고 스스로 승려가 되어 불법을 연구하는 데 정진했다. 하지만 불법의 세계는 광대무변해서 올바른 길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계를 느낀 원효는 초계사를 떠나 황룡사를 찾았다. 신라불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황룡사에는 많은 고승들과 구하기 어려운 불전들이 있었고 당에서 전해져오는 새로운 교리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의 생각에 이곳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수련한다면 깨달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듯했다. 원효는 황룡사의 학생이 되어
고승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많은 불전들을 섭렵하고 수도에 정진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깨달음의 길은 보이지 않았다. 황룡사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원효는 그 길로 구도의 길에 나섰다. 원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성이 드높은 고승들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했다. 신라의 불교는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공식화된 이후로 100여 년이 지난 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찰이 생겨났고 다수의 승려들을 배출했다. 그런데도 부도의 길을 걷고 있던 원효에게 지침이 될 만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면 허명만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렵게 만난 고승들조차도 원효의 끝없는 의문과 내적 결핍을 채워주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동안 운제산 항사사에 머물던 원효는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 고구려의 함흥 땅에 이르렀다. 고구려는 신라보다는 불교의 역사가 훨씬 길었으므로 불법의 깊이가 더하리란 기대가 그를 잡아끌었다. 함흥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고 사통팔달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번화한 성읍을 이루고 있었다. 원효가 함흥성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 반룡산 연복사에 머물고 있는 보덕대사의 위명이 참원 높았다. 성읍의 옆을 지나가는 성천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니 반룡산이 보였다. 반룡산은 마치 어린 동생을 다독이는 마음 넉넉한 누이처럼 함흥 성읍을 감싸고 있었다. 낮고 완만한 산의 형세가 원로에 지친 원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소담스러운 들꽃들이 마치 길잡이라도 하려는 듯 산길을 따라 피어나 있었다. 원효는 오랜만에 마음이 극해져서 절로 콧노래가 새어나왔다. 얼마 오르지 않아 산문이 눈에 들어왔다. 문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지 여전히 생생한 나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산문의 크기로 봐서는 절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듯 했다. 원효는 문 앞에서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곳부터는 신성한 부처님의 도량이었다.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원효는 산문을 지나 본전으로 향하는 계단에 접어들었다. 그때 젊은 승려 하나가 뛰어나와 원효를 맞이했다. 원효는 공손하게 합장을 한 년 후에 보덕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젊은 승려는 얼굴에 난처한 빛을 띠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스승께서는 참선에 들어 계셔서 손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 부르는 걸로 봐서는 보덕의 제자인 듯 했다. 그렇다면 대사께서 참선이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참선에 들어가시면 2, 3일씩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천리길도 걸어왔는데 그깟 수위를 참지 못하겠습니까?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젊은 승려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원효를 객방으로 안냈다. 젊은 승려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도 대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효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승려들의 일과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 불공에 참여하고 아침 공양을 했다. 낮에는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는 한편 짬을 내어 절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원효는 어느새 연곡사의 일원이 됐다.
처음에는 서먹하게 여기던 연곡사의 승려들도 차츰 그를 한 울타리의 도반처럼 여겨 편안하게 됐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목탁 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를 따라 맑고 깊은 종소리가 산사에 퍼졌다. 잠이 깬 모녀는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러 밖으로 나왔다. 코끝에 새벽의 알싸한 기분이 느껴졌다. 이때 맞은편에서 바쁜 걸음으로 다가오는 대원의 모습이 보였다. 대원은 원효가 처음 이곳에 온 날 맞이했던 젊은 승려의 본명이었다. 대원은 이미 원효가 지닌 매력에 빠져서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지금 스승님께서 찾으십니다. 드디어 참선이 끝났나 보군요. 원효는 대원을 재촉하여 보덕대사의 처소로 급히 나갔다. 대원이 문 앞에 서서 원효가 당도했다고 아뢰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짜고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네 놈꾼이 꼭 밖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밖이 어둡다고 안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발뿌리 같구나 이놈아! 원효는 초면에 보자마자 호통을 치는 보덕대사로 인해 잠시 어리둥절했다. 허나 곧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자리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연이니까 한동안 이곳에 머물도록 해라. 조금은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보덕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원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야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대원이 원효를 위로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머물라 허락하시는 걸 보니 스님을 내치시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원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리하여 원효는 연곡사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그 뒤로도 보덕대사는 원효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효는 불평 한마디 없이 보덕대사 제자들의 시중까지 들며 후드렛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원효는 차츰 연곡사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보덕대사가 제자들을 대웅전에 모아놓고 강론을 했다. 중생 중에 불성을 갖추지 않은 자는 없다. 누구라도 깨우침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른 법을 믿지 않거나 구도심이 없어도 성불할 수가 있느니라. 보덕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겠다는 듯 열성을 기울여 경청하고 있었다. 밖에서 마당을 쓸며 이를 듣고 있던 원효가 의문을 참지 못해서 끼어들었다. 제가 듣기로는 중생은 본디 불성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고 불성을 갖추지 못한 자는 성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만일 모두가 불성을 갖추었다면 어찌하여 성불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오게 됩니까? 보덕의 제자들은 갑자기 끼어든 원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보덕의 제자인 심정이 나서서 원효를 꾸짖었다. 아니,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감히 주제넘게 끼어들다니 무엄하구나. 심정은 진작부터 난데없이 나타나 경례를 휘젓고 다니는 원효를 고깝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 보덕이 원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자들 향해 말했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불성이란 중생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나 번뇌의 그늘에 가려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수양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낸다면은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는 비록 보덕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원효는 보덕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어 답답했다. 보덕이 강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렀다. 깨달음이란 누구에게서 전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인이 길가에서 우연히 돌풀이에 채이듯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리라. 그러니 이를 놓치지 않게 항상 깨끗한 눈을 유지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 보덕은 말을 마치고 느릿한 걸음으로 법당을 나섰다. 그는 원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옆을 스쳐 지나갔다. 원효는 보덕의 말을 떠올리며 고심했다. 보덕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연곡사에 머문 지도 언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보장태왕이 도교를 공인하는 한편 불교를 억누른 정책을 펼치자 성녀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따른 파장은 연곡사까지 밀려왔다. 그로 인해 연곡사의 성녀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이고 있었다. 이들은 보덕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구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효는 이제 연곡사를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럴 때 뜻하지 않았던 인물이 원효를 찾아온다. 해가 저물 무렵 원효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대원이 다가오더니 손님이 찾아왔다고 일렀다. 원효는 손님이란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몸에 묻은 검부를 털어내고 처소로 들어서니 젊은 승려 하나가 앉아 있었다.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상이 아닌가?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스님이 보고 싶어서 왔지요. 그 승려는 예전에 원효가 황복사에 머물 때 교분을 쌓았던 의상이었다. 진골인 김한신의 아들로 19세의 황복사에서 출가를 한 의상은 총명하면서도 심성이 바르고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른 모범적인 승려였다. 그는 보수적인 불교의 전통을 잇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 여기고 가르침에 반문하지 않았다. 의상에게 있어 불법의 섭리는 명확했고 사문을 지키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선이었다. 그런데 의상의 반석 같던 믿음은 원효의 출현으로 일시에 무너져버린다. 처음 원효가 황복사에 나타났을 때 의상은 그에게서 측근의 도반들과 다른 독특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한 듯한 느낌이었다. 원효가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아 황복사에 머물면서 의상은 그와 한 방을 쓰게 됐다. 의상은 원효와 함께 지내며 처음에는 그의 박식함에 놀랐다. 원효는 불교뿐 아니라 백가의 사상을 두루 통달하고 있었다. 의상은 원효를 보며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원효와 지내면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뛰어난데도 항시 자신의 부족함을 질타하며 궁극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원효에게 있어서 고승들의 금과 옥조는 익히고 받아들여서 그 의미를 꼼꼼히 살피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처럼 원효의 눈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의상은 주변의 칭찬에 으쓱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다.
하루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 의상이 원효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난 나 자신을 찾고 싶을 뿐이래. 나를 나이게 만드는 그 원인을 찾는다면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도 자연히 알 수 있을 걸세. 자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나 느끼는 바가 많을 걸세. 의상은 원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원효의 말을 듣고 나니 웬일인지 자신의 삶이 무력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이때부터 의상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았고 자신에 대한 의문이 가을산에 단풍이 들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의상은 원효를 지켜보며 마음속에 일어난 깨달음에 대한 갈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원효가 황복사를 떠날 무렵 의상은 이미 원효가 걸어갈 길에 대한 동경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의상은 석별을 아쉬워하며 떠나는 원효를 산문까지 배웅했다. 언젠가는 제가 스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 원효는 의상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겼다. 떠나는 마당에 서운해서 해보는 소리쯤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의젓한 어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저는 그동안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불법을 정진하는 데 신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소승 역시 스님의 말씀대로 한계에 부딪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소승이 듣기로 당나라에서는 현장법사가 천축에 다녀온 이후로 새롭게 교리를 제창했고 이로 인해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당으로 건너가 조사들을 찾아뵙고 불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할까 합니다. 스님께서도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상의 권유를 받은 원효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연곡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다. 불교의 전통과 유서가 깊은 서국에서라면 자신이 찾고 있는 궁극의 진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랐다. 자네가 이처럼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내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원효가 흔쾌히 승낙하자 의상은 어깨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떠나죠. 원효의 생각에도 이미 결심한 마당에서 더 이상 뜸을 들일 필요는 없었다. 원효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보덕대사의 처소를 찾았다. 원효가 뵙기를 청하자 방문이 열리더니 보덕대사가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웬일이냐?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 인사 여쭈러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보아 주신 은혜는 백골난망입니다. 보덕은 표정이 변화 없이 무미건조한 어투로 물었다. 올 때도 네 마음대로 왔으니 갈 때 역시 네 마음대로 가면 되거늘 무엇하러 왔느냐? 원효는 끝까지 냉정하게 대하는 보덕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승이었기에 정중한 합장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 돌아섰다. 그때 등 뒤에서 보덕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잃어버린 건 찾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원효는 보덕이 물어봐 준 것에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했다.
내 뭐라 했느냐? 엉뚱한 장소에서 백날 찾아야 허사라 않더냐? 하지만 그렇다고 얻는 것이 아주 없지는 않을 터이니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보덕은 이 말을 남긴 채 문을 닫아버렸다. 원효는 그제야 보덕의 진심을 알 수 있을 듯했다. 그의 차가운 언행은 그 나름대로 원효를 아끼는 방식이었다. 원효와 의상이 떠나고 나서 얼마 후 보덕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다.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날 자비를 갖추도록 해.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심정이 나서서 스승에게 물었다. 갑자기 이곳을 떠나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불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구나. 보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무렵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도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통에 승려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요? 심정이 다시 묻자 보덕은 분명하게 말했다. 백제에서 불법을 중히 여기고 승려들을 대접한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자꾸나. 제자들은 스승의 명이 떨어졌기에 즉시 여장을 챙겨 떠날 채비를 끝냈다. 본디 가진 것이 없는 승려들이었으므로 가사장삼과 바리떼, 목탁이 염주가 든 승낭을 짊어진 간편한 차림들이었다. 보덕을 필두로 정든 연곡사를 떠난 승려들의 행렬은 마치 정든 고향을 잃고 떠도는 유민의 무리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한편 당으로 가기 위해 북서쪽으로 향했던 원효와 의상은 한 달이 넘게 걸려서야 요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당시는 고구려와 당이 서로 전쟁을 치른 직후였기에 요하의 경계가 삼엄했다. 그래서 조정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국경수비대에 막혀 요하를 건널 수 없었다. 원효와 의상은 어떤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기에 요하를 건널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요하변을 서성거리던 두 사람은 결국 군사들의 눈에 띄어 연곡사로 돌려보내졌다. 두 사람이 연곡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덕을 비롯한 그의 문도들 모두가 백제 땅으로 떠난 후였다. 원효가 허탈한 표정으로 의상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 수 없네. 일단은 신라로 돌아가서 앞일을 궁리해보세나. 의상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으므로 그의 의견에 따랐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연곡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신라로 떠났다.
황복사로 돌아온 의상과 원효는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당나라로 건너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게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육로를 포기하고 당성에서 해로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길을 떠난 지 보름이 됐을 무렵 의상과 원효가 하루 종일 길을 건너라 지친 다리로 힘겹게 언덕을 넘어서자 바람을 타고 바다 내음이 밀려왔다. 의상은 순간 노독이 풀리는지 기운을 되찾은 얼굴로 원효를 돌아보았다. 이제 당성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편만 해결된다면 당나라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날이 저물어 더 이상 나아가기가 쉽지 않네 그려. 일단 이 근처에서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을 찾아보세나. 원효가 말한 대로 어느새 해를 몰아낸 어둠이 길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게다가 때마침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면서 마음이 급해진 의상은 앞서 뛰면서 주위에 묵을 만한 민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방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우둥컴컴한 데다 빗방울이 굵어져 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길가에 비를 피할 변변한 나무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비에 흠뻑 젖어 장삼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앞서가던 의상에 들뜬 목소리가 빗방울 사이를 뚫고 들려왔다. 저기 토굴 같은 곳이 보입니다. 일단은 저곳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상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원효도 놓칠세라 그의 발소리를 따라 발을 제게 놀렸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니 비록 쾌쾌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온기가 있어 따스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두 사람은 마음이 놓였는지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입구를 따라 들어가니 곧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어서 부싯돌을 꺼내보게나. 나는 불 붙일 만한 것을 찾아볼 테니. 의상이 바랑을 뒤지는 사이 원효는 바닥을 더듬거려 땔감을 찾았다. 그때 원효의 손에 푸석한 나무 조각이 잡혔다. 아무리 뒤져봐도 부싯돌이 없는데요. 아마 어제 노숙하며 불을 피운 후에 빠뜨리고 온 듯합니다. 원효는 실망하여 손에 든 나무 조각을 한쪽으로 던져놓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냥 이대로 누워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가세나. 원효와 의상은 토굴 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마땅히 깔만한 풀이나 집이 없었으므로 맨바닥에 누워야만 했다. 바닥은 돌투성이어서 등이 베겼다. 가만히 누워있으니 어렴풋이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서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의상이 누운 채로 말했다. 막상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네요. 잘 들어보게. 같은 물이라도 하늘에서 곧장 땅바닥으로 내릴 때하고 천장에 맺혔다가 떨어지는 소리는 저리 다르지 않은가? 자네도 그곳에 가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걸세. 의상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지 원효를 향해 몸을 돌렸다. 빗소리에 마음이 을씨년스러워진 원효는 입막음을 하려는 듯 돌아놓으며 말했다. 내일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만 눈을 붙여두게나. 의상은 원효의 말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그는 어느새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원효가 고요한 가운데 홀로 빗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문득 단아한 자태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뒤를 이어 이미 세상을 하직한 중마 고우인 건덕이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세월이 흘렀건만 그들은 여전히 원효 주위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두 사람은 밝게 웃다가 슬피 울더니 다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서로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다. 뼈와 살점이 튀면서 지난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망령들의 모습으로 화했다. 한쪽 눈을 잃고 피를 흘리는 자, 목이 달아나 몸통만이 움직이고 있는 자,
창을 배에 꽂은 채로 흔들거리고 있는 자, 다리가 잘려 기어다니는 자들이 원효를 향해서 천천히 모여들었다. 원효는 달아나려 했었지만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는커녕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망자들의 영혼이 마치 벌떼처럼 원효의 몸을 새까맣게 덮어갔다. 놀라서 눈을 뜬 원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주위를 살피니 망령들은 간데 없고 어둠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비도 그쳤는지 사방이 고요했다. 원효는 그제야 자신이 꿈을 꾸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원효는 잠시 앉아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자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다. 원효는 무의식 중에 머리맡을 더듬거렸다. 그때 손에 물이 담긴 그릇이 만져졌다. 원효는 금방이라도 목이 타들어갈 듯해서 허겁지겁 그릇을 들고 물을 들이켰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물은 달고도 시원했다. 망망대에서 몇 날을 필요하다 마시는 담천수도 이보다는 못할 듯했다. 원효는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듯했다. 원효는 악몽의 창상을 떨쳐내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원효는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에 하얗게 질린 의상의 얼굴이 들어왔다. 원효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 우리가 잔 곳이 토굴이 아니었나 봅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주위를 환하게 만들고 있었다. 원효가 의아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이 돌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바닥에는 썩어서 흐물거리는 관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쪽에 해골과 뼈들이 널려 있었다. 그때서야 원효는 자신들이 하룻밤을 보냈던 곳이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간밤에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던 것이다. 원효는 속이 뒤집혀서 더 이상 욕지를 참을 수 없었다. 원효는 급히 벽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토하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원효를 쳐다봤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속에 있는 것들을 개어낸 원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원효의 얼굴은 묘한 환희로 번뜩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의사는 원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원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몰입하고 있었다. 원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음이 생기니 토굴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무덤만이 남는다. 원효는 구토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던 찌꺼기들을 개어내고 나니 문득 어제 마셨던 물맛이 떠올랐다. 그 맛은 온몸에 퍼지던 열꽃을 삽시간에 가라앉힐 정도로 차갑고 달콤했으며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충만감을 안겨주었었다. 그런데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 썩은 물이란 걸 안 지금에는 연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혐오감과 이물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원효는 이를 통해 더럽고 깨끗함의 차이는 그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원효는 갑자기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고 주변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동안 애써 찾아 헤맸던 길은 애초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단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함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모조는 의상에게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다. 토굴과 무덤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또다시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 있을 리 없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 없을 리가 없다. 원효는 의아해하는 의상을 뒤로 하고 당나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금성으로 향했다. 금성으로 돌아온 모조는 불경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분황새에 머물며 경전연구에 몰두했다. 원효는 수많은 불경들을 섭렵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했다. 그는 불경의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자신 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념들을 가지런히 모아 형태와 의미를 부여해 나왔다. 원효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혼재되어 있던 신념들을 바로잡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생로병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갈 길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학문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모효는 불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는 대소승 불교를 총망라하여 100여 종 240여 권에 달한 작품을 저술했다. 그의 저술은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쉽고도 명료하여 신라뿐 아니라 주변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멀리 중국과 외에서까지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원효는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면서 수많은 불경을 접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서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의 마명이란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 책으로 제목은 대승기신론이었다. 대승기신론은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대립하고 있던 중간파와 유식파 양대 세력의 불교 사상을 살피고 화합시키는 내용이었다. 진속이려 염정불이의 사상을 설파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 속세에서도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완성된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직 여모한 단계에 있는 중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사상이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각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를 비롯해 대승기신론에 대한 아홉 종에 달한 연구서를 쓰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자각해 나가게 되었다. 원효는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화쟁을 통해서 펼쳐보이려 했다. 그의 저서인 신문화쟁론에서 다룬 화쟁이란 서로 다른 종파 간의 대립과 갈등도 부처의 가르침인 일심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융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화쟁의 입장은 신문화쟁론뿐 아니라 그의 다른 저서에도 두루 나타나 있다. 이 당시 당의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새로운 경전으로 인해 불교계에 초래됐던 사상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지니게 된 의문에 대해 원효의 사상은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었다. 원효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자 도성안에 수많은 이름 있는 승려들이 원효를 초대하기 위해 분황사로 사람을 보내왔다. 그들 대부분은 왕실과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며 대사찰을 짓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며 원효와 친교를 맺기를 원했다. 하지만 원효는 수도자로서 세속적인 부귀 영화에 집착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원효는 장경각에 틀어박혀 지내며 지위가 높은 승려들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원효를 괘씸하게 여겨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할 즈음에 자장이 원령사 증축 현장을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분황사에 들른다. 분황사 주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자장 일행을 맞이했다.
자장은 원혈한 학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싶어 일부러 길을 돌아 분황사까지 온 것이었다. 자장은 진덕태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신라 불교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자 도를 깨달은 고승이었다. 그런 자장이 직접 왕림했으니 분황사가 들썩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장은 주지를 비롯한 승려들에게 인사치레를 한 후에 원효에 대해서 물었다. 원효에 대한 말이 나오자 주지는 힘들어한 태도로 대답했다. 주지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입에 오르내리는 원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 원효는 주지의 말대로 장경각에서 두문불출하며 불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자장은 다른 사람들을 문 밖에 머물도록 한 후에 장경각 안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목판과 서책들이 꽂혀있는 서가들 사이로 책상에 앉아 서책을 뒤적이는 원효의 뒷모습이 보였다. 자장이 등 뒤에 다가섰지만 원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책에 몰두해 있었다. 무슨 책인가? 그제야 원효는 뒤에 사람이 서 있음을 알았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듬직한 체격의 승려가 웃으며 서 있었다. 원효는 비록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도 먼 발치에서나마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국사인 자장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니, 이곳에는 어인 일이신지요? 원효가 예를 갖추며 일어서자 자장은 어깨너머로 책상 위를 살피더니 물었다. 화엄경을 읽고 있었구만. 그래, 자네는 화엄경의 요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행일치라 생각합니다. 원효는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국사를 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당당했다. 어찌해서 그리 생각하는가? 자장은 참으로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 그로부터 화엄처럼 피어나는 인과응보를 설하고 석가가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구성하는 7처, 8회, 34품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10보살의 입을 통해 설파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말에 따르면 불자는 자신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생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이룰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화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장은 원효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열정을 느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 구도자의 순수한 열망이었다. 자장은 원효의 대답을 듣고 크게 놀랐다. 자신이 당으로 건너가 두순대사의 밑에서 수양하며 화엄 사상의 묘리를 익히는 데만 7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젊은 학생은 단지 경서를 접하는 것만으로 이미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은가. 자장은 원효의 명성이 헛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원효라면 자신이 전파하려고 노력해왔던 화엄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펼쳐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자장은 당에서 귀국하여 분황사에서 화엄경을 설법한 이후 태왕에게 권하여 새롭게 절을 세우고 화엄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효가 쉽고도 명료한 주석을 붙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듯했다. 네,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화엄경에 대한 소를 써주게나. 국사의 신분이라면 일개 학승에게 명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자장은 원효를 아랫사람이 아닌 도반으로 대하고 있었다. 제가 어찌 큰 스님의 청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달음에 이른 두 승려는 말없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었다. 자장이 돌아간 후에 원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장은 신라 불교 발전이란 포부를 가지고 국사의 자리에 올라 애쓰고 있기는 했지만 불법은 여전히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엄경을 해석해내는 일이
미력 하나마 백성들이 불심을 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결심을 굳힌 원효는 밤을 새워가며 화엄경소에 매달렸다. 어느덧 화엄경소의 5회인 10회향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대목은 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보살의 10가지 행위에 대해 설법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읽던 모녀는 그토록 경멸하던 세속적인 승려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사찰에 묻혀 대단한 사명을 띈 양 경전을 연구한답시고 앉아서 식량이나 축내고 있는 모습은 10회향에서 설법한 보살이 중생들에게 쌓아야 할 공덕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10회향에 따르면 자신을 감싸주고 있는 승렬한 신분과 사찰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불도를 실천하고 중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원효는 승렬한 신분을 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승려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속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것은 자신이 버렸던 속세와의 인연을 다시 맺는 일이었다. 원효는 다음 날부터 그 인연을 찾기 위해 저자로 나갔다. 승려로서의 자신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이어줄 도끼날을 찾는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다. 원효가 알몸으로 앉아 참선을 하고 있을 무렵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효는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 당황했다. 니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원효는 급한 대로 이불을 걷어 몸을 가렸다. 저는 궁인이온데 스님께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효의 허락이 떨어지자 앳된 궁인 하나가 들어왔다. 궁인의 손에는 푸른 빛이 도는 얇은 비단 옷 한 벌이 들려있었다. 옷을 받아든 원효가 궁인에게 물었다. 그래, 다른 명은 없으셨나? 소인은 들은 바 없습니다. 궁인이 아무 말도 없이 물러가자 원효는 더욱 궁금증이 있었다. 왕이 자신을 물에 빠뜨리고 별궁으로 이끈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다. 머리가 복잡해진 원효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실을 잡아당기면 실타래는 엉키는 법이었다. 원효는 느긋한 마음으로 궁인이 가져다준 비단 옷을 입었다. 실로 오랜만에 입어보는 속인의 옷이었다. 원효는 한 구석에 널려있는 승복을 쳐다보았다. 그가 승복을 처음 입을 때는 그 옷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승복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승복은 더 이상 해탈을 위한 정진의 상징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과 부의 표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원효는 속인의 옷을 입는 순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성부근 무덤에서의 깨달음이 새삼 되살아났다. 승복이든 속인의 옷이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적합하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불법의 옷이었다. 원효가 다시 자리를 잡고 참선에 들려고 할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왔다.
곱고 탄화한 붉은 비단 옷 사이로 말갛게 변한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가련한 슬픔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여인은 원효 앞으로 나서더니 큰 절을 올렸다. 원효는 엉거주춤 맞절을 하며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묻어나는 처연함을 보니 문득 지난날 팔관회의 밤이 떠올랐다. 원효는 탑돌을 하던 그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그녀에게서 슬픔을 본 후 위로의 말을 건넸었다. 원효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 그동안 많이 편안해지신 듯합니다. 이 모두가 스님 덕분입니다. 아니, 이제 속세의 옷을 입으셨으니 그리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녀의 말에는 다분히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원효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정을 품게 됐다. 그녀는 원효를 자신의 남군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스님이어서는 안 됐다. 그런데 이곳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원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스님을 이곳으로 모시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요석이라고 합니다. 요석이 무열태왕의 둘째 공주란 것은 도성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원효 또한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만나뵈니 반갑기는 하오나 이 대관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요석은 막상 대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려 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랐다. 소녀는 당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석의 입에서 예상치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자 원효는 할 말을 잃었다. 사모란 말이 원효에게는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은 아니었다. 원효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요석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원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효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요석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녀가 한번 홀례를 치렀던 몸이라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요선 원효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원효는 흠칫 놀라 물러나다가 공주가 무안할까 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잘 익은 사과 향기가 풍겨왔다. 요석에게서 풍기는 것인지 아니면 창밖에서 풍겨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원효는 자신도 모르게 욕망이 솟구쳐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뻗어 사과를 따르는 아이처럼 조바심을 쳤다. 그 순간 요석이 원효를 황금빛 물결치는 침상 위로 쓰러뜨렸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벗어던졌다. 먼저 슬픔을 한꺼풀 벗고 그리고 분, 정우, 자기 연민, 원망, 그 밖에 묻어있던 감정의 찌꺼기들까지 깨끗이 털어내자 얼음처럼 투명한 빛을 뿜어내는 살결이 드러났다. 원효는 바람을 가득 싣고 수평선을 향해 떠나는 돛단배처럼 마음껏 출렁거리는 물살을 헤치며 달렸다. 바람을 따라 들뜬 환희의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향하는 수평선 너머 저편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불심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듯했다. 저절로 희망의 찬가가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왔다.
풍속한 원효는 궁에서 요섭공주와 함께 살았다. 자장을 비롯한 몇몇 승려들은 그의 탈선을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원효는 이들의 비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원효가 교단을 떠난 것은 그들과 자신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원효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효가 고민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배운 것이 없어 불경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불법을 이해시키고 불심을 심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원효는 요석궁에서 나와 탁발성으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는 요석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설촌이었다. 설촌은 나중에 자라서 어려운 한자 대신에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이두를 만들게 된다. 출연 황원, 박일, 정기항, 유만준, 문선희, 안장혁, 원호서, 김민성,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89부 해골의 고인물 편이었습니다.